대선 상주시 체육회장 당선자가 4.15 상주시장 재선거에 나서겠다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지역 체육회장의 민선 의미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봉화군 농민회가 엄태양 봉화군수와 그 가족의 태양광 사업 특혜 논란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. 그동안 자유한국당 입당이 보류됐던 탈당파 인사들의 재입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총선 공천 구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신년기획 미리보는 2020, 오늘은 고윤환 문경시장이 출연했습니다.